이제 우리 도전 뜨개 프로젝트가 지금 프롤로그 올라갔어요. 보셨나요, 두 분? 네. 네. 아니 근데 댓글이 다 크크크크크크 이걸로 시작해. 일단 키키키키키크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기대된다 이라 말씀하시니까. 선수님은 어떠셨어요? 보긴 봤는데 깜짝 놀랐지. 형이 말대로 이제 너무 부담감.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노. 중간에 이제 도망칠 수 없다. 이제 진짜 내가 못 맞고 어떻게든 완성시켜야 되는 분위기야 지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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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욕이 하나도 없어, 화이팅에. 이 도전 뜨개 프로젝트를 예능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다큐로 가실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예능이었습니까? 네, 예능인데요. 이거는 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했는데 예능입니다. 이거 뭐 예능입니까? 네, 예능입니다. 우리가 110 사이즈 뜨는 거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진짜 깜짝 놀라셨잖아요. 다들 110? 이러면서. 근데 삼촌님은 110 사이즈 조끼를 뜨실 거예요. 본인의 조끼. 그런데 문제는 요 아빠곰입니다. 그 복덩이 옷을 뜨시겠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아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출근해서 일도 해야 되고 네. 퇴근하면은 복덩이하고 놀아줘야 되고 네. 그리고 복덩이가 그 이제 아빠가 뜬 옷을 입었을 때 그 뿌듯함 그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네. 복덩이 옷을 뜨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정말 바쁘다고? 진심 바쁘다고? 삼촌님은 검은색을 뜨시고 싶으시대요. 삼촌님을 위해서는 요디픽스의 브라바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아빠곰님은 복덩이 옷을 뜨겠다고 하셔가지고 밀키코트 요 시를 준비했어요. 요거는 3.5에서 5mm 권장바늘인데 4.5로 뜨면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5 바늘을 찾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네, 필통. 예쁘지? 오, 예쁘다. 이거 나름 아이템. 히트한 아이템이잖아요. 이거 근데 아이템. 진짜 예뻐. 4.5mm 바늘을 찾겠습니다. 근데 바늘 이게 하루 종일 찾는다 이거. 아니 왜?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지, 바늘은 그 뭐지? 이렇게 미리 수줄로 따다다 꼽혀있는데 그걸 굳이 빼가지고 여기 다 담아가지고 이래 쓰더라고. 아니 그게 찾는 재미가 있다 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얼마나 아 4.5mm인가 이러면서 또 찾고. 근데 어쨌든 키도 이쁘잖아. 키도 이쁜 이쁘던데. 자 그러면 아빠님은 나는 좀 좋은 반을 주나? 좀 있어 보이는 걸로 좀 다르네. 저희는 오늘 요 스와치를 만들 거거든요. 옷을 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스와치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cm를 뜰 거니까 이 실을 이렇게 10cm보다 조금 더 길게 남겨주세요.
넉넉하게? 넉넉하게? 응, 넉넉하게. 땡겨도 이렇게? 세 배 정도. 아, 응. 땡겨서? 아니, 아니, 땡기긴 그냥. 왜 땡겨?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응. 이렇게. 그러면, 엄지로 들어가서, 검지에 있는 실을 걸고, 걸고, 엄지 사이로, 사이로? 네, 손가락 빼주세요. 그렇지. 오, 삼촌곰님 잘해. 한 번 더. 어? 이거 할만한데? 어? 와서 밑으로 쇼. 오, 습득력 빨라. 오케이. 어, 앞길이 오케이. 보인다 조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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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곰손은 잘하는데? 아빠 곰님 매듭 찧어주시고요. 바늘을 여기다가. 네. 놓고. 네, 이게 첫 코예요. 이게 코예요. 네. 네. 이렇게 바늘이 앞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검지에 있는 실 걸어서. 얘를. 네, 담아서. 걸어서 엄지 사이로. 엄지 사이 밑으로. 네. 해서 두 손가락 빼버려. 네. 아, 그렇게. 그렇지. 다시. 이걸 몇 개를 해야 되죠? 한 35코 몇?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세 개인가요? 네. 아, 자, 이거를 꽂고. 네. 이거 호주를 같이 잡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네. 아, 이거 엄청 자주 빠지네. 이거 각 공을 더 적게 만들어야 되나? 아니, 오른손으로 딱 잡아. 그렇지. 이렇게 요거 잡아. 어, 잡아. 아, 이걸 잡아. 이거 잡아.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코 다 잡으셨죠? 이제 네. 겉뜨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이거 좀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아니, 뭐 했다고? 아, 이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거. 뭐 했다고? 이거 술은 이제 코 잡았는데 쉬면 어떡하? 아마 그런데 원래 30분 하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집중력이. 아니 이제 코 잡았는데 겉뜨기는 하고 쉬어야 되지. 아, 5분 휴식. 오케이. 네. 오케이, 너무 기가 둘다. 이렇게 해서. 아니죠, 아니죠. 어, 그치. 어. 밖에서 안으로. 아, 요거 초보분들이 실 감는 방향 되게 헷갈리시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빼. 아파지는데? 할 수 있어. 아, 그렇지. 아.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실이 늘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살짝 당기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코 한번 해봅시다. 바늘을 그래서? 밑에서 위로 코. 찔러 오르고. 그렇지. 실을 한번 감아. 이쪽. 어. 그렇지. 빼. 아빠님 뭐 하십니까? 지금 바늘 놓고 있는 거 보이는데 지금. 아빠님. 네? 방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 레슨을 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저기 바늘을 코가 있는 게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바꿔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아, 얘가 아. 오케이, 들어가고 실을 한번 감을게. 실 여기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요. 뒤에서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빼면서 실을 걸어. 빼면서? 네. 예, 걸어. 맞아. 걸어. 맞아. 그거야. 그래서 빼. 예. 빼! 빼라고 힘을. 됐어, 됐어. 그렇지. 됐어. 그거야. 좀 들어가 줄래? 그 들어갔어. 실을 감아. 뒤에서 앞으로 감아. 어. 그 다음에 요 실을 당겨서. 아, 이게 엄청 아슬아슬하네. 이렇게 나와. 어, 나와. 그 다음에 얘 코를 빼. 빼. 코를 빼. 빼. 좀 빠져. 그렇지. 이렇게. 그럼 이제 하나, 여기서 네 개 했네. 오케이. 언제 다 해? 오케이. 천천히 하면 되지. 이제 겉뜨기 몇 단 뜨고 오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안뜨기를 또 배울 겁니다. 새로운 건가요? 네. 좀 쉬었다 가시죠. 아빠 곰님 요만큼 뜨거든요, 요만큼. 너무. 아, 이거 한 30분 뜬 것 같은데? 손이 지나겠다니까. 옆으로 넣었어. 돌리고. 감고. 오케이. 빼. 여기. 어, 그치. 그리고 빼. 오케이. 와, 삼촌곰님 주 습득력. 옆으로 들어가. 네. 그다음에 어, 요 실을. 네. 위에서 밑으로 감으세요. 그렇게 말고요.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그렇지. 밑으로 감아. 그런 다음에 요 요거를 감아. 네. 요걸 당겨. 네. 잡아. 네. 잡아서 올라가. 맞아? 어. 왼바늘에 있는 건 빼. 떴으니까. 빼. 맞아. 그렇지.
복덩이 엄마랑 안고 있어. 아빠 이거 좀 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방금 안뜨게 했는 거잖아. 그러면은 다음 뭐 해야 되노? 우리 안뜨기랑 겉뜨기밖에 안 봤잖아. 겉뜨기. 그럼 겉뜨기 해야 되네. 겉뜨기 하면 되나? 여기서 겉뜨기를 다시 안뜨기 다음에 겉뜨기 어떻게 시작하노? 점점 아빠 고민 무서워지고 있다. 잠깐만. 자, 삼촌곰님은 10cm 완성하셨습니다. 와, 엄청 대단하시죠? 하지만 아빠곰님은 뚜둥. 그리고 삼촌님은 우리 스와치를 통해서 게이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게이지가 뭐냐면 요런 10cm 안에 내 코가 몇코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응? 16? 17? 17? 어? 18? 다시 세봐. 18인데 이거? 다시 세봐. 이거 진짜 안 보인다 이거. 뭐야, 계속 달라져. 16? 셀 때마다 달라지는 코수. 어? 19? 왜? 어? 잠깐만. 잠깐만. 셀 반대로. 때마다 한 코씩 늘어나는 거야, 왜? 이거 뭐야 이거? 우선은 대충 한번 그래도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한번 재봅시다. 이렇게 중간쯤 놔두고 그냥 대충입니다, 아빠님은. 네. 10cm 안에 몇 코가 들어있는지. 하나, 뭔가. V가 하나가 코다. 하나, 여, 하나, 17, 18, 19. 19코. 자, 이제 진짜 시작해 볼게요. 아니, 그래서 삼촌님 오늘 끝나고 약속 있으시다고요? 아, 예, 약속 있습니다. 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나 봐요. 잠깐만, 숨을. 네. 하나, 악마의 속삭임이네. 아니, 코스 셀때 있잖아. 말 시키면 진짜 짜증나. 이거 까먹었네. 다시 되고 있어, 지금. 삼촌은 열심히 지금 코 잡고 계신다. 그래서 몇 코야? 또 까먹었나? 마, 40, 40, 40? 40. 오, 근데 삼촌님 이제 코 잡는 거 너무 잘한다. 와, 이거 봐, 완전 숙련됐어요, 뭐. 근데 이거 여기서 배 안마 여기서 와, 아깝잖아. 여기를 빨리 잠깐만. 아, 맛 시키지 말라고. 맛 시키지 말라고. 맛 시키지 말라고 까먹었다고. 또 살려야 되더라 이 씨. 잠깐만, 진짜 까먹었단 말이다. 나는 복둥이 자고 김뚜개 잘때코 잡아야 되겠다. 어? 짧은데? 다시 세고 있어. 90? 90? 9? 100. 고생했어요, 100. 어디까지? 그래서 삼촌님 이거 숙제할 건데요. 네.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 우리 요거 뜬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제가 몇 센치 떠야 되는지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자 요렇게 줄로 옮겨가지고 집에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 복댕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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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님, 안녕.